안녕하십니까. 작살 필름의 디렉터 이태한입니다. 이번 걸작에서는 각본과 연출, 그리고 촬영과 편집을 맡았습니다.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. 블랙 코미디이지만 장르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호러적인 바이브가 좀 가미됐다고 할 수 있고요. 경험한 이야기를 많이 담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작품의 분위기는 굉장히 코미디적이라서 현실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떠있는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작품입니다. 배달을 갔다가 그 장소에서 뭔가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간단한 플롯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나도 식상하고 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작가주의적으로 활동하는 작살필름이라는 데에서 기획을 하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신선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예술가의 대립을 다룬 작품이 되었는데 이 뮤직비디오 감독이라는 규탁 배우님께서 맡으신 이 뮤직비디오 감독 캐릭터와 유덕 배우님께서 맡으신 거구의 남자 또는 리얼 아티스트 캐릭터 이 둘이 둘 다 예술가지만 굉장히 다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. 저에게는 이 뮤직비디오 감독이 제가 좀 되고 싶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은 제가 정말 마주하기 싫은 사람?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공감을 하겠지만 이 중도라는 것이 되게 어렵거든요. 특히 저는 학생 때부터 꾸준히 연출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좀 칼 같은 모습을 항상 동료들한테 많이 보여야만 했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또 휴머니즘적인 거를 내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도 너무 지금까지도 숙제고 반대로 또 내 작품을 쓰고 연출하면서 그러려면 또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동시에 이게 너무 그 나르시즘적인 것이 아닌 다른 타인과 상호 존중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한다는 거 이런 게 늘 고민이고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는데 그 점에서 이 두 인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규탁 배우님께서 맡으신 그 뮤직비디오 감독이라는 캐릭터는 본인만의 프라이드가 강하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프로예요.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그 업계에서 상위 레벨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작중에서는 이제 아마 거기도 뭐 코로나가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오퍼가 온 거를 덥석 기회로 물고 수상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찾아가죠. 뮤직비디오 제작 의뢰를 찾아가는데 잘못된 예술 세계를 강요하는 거구의 남자라는 그 무리한 캐릭터를 만나서 썰전을 벌이게 되는 저는 이 인물이 어느 정도 저를 좀 대입을 해서 쓴 것 같아요.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가져야 될 일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저런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면 이렇게 행동할지도 모르겠다. 아무튼 저는 멋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그 본인만의 그 지조가 있고 되게 독립투사처럼 그 뜨거운 그게 가슴속에 있는 인물입니다. 예술을 사랑하고 거구의 남자는 작품 내에서 사실 굉장히 신스틸러고 메인 빌런격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처럼 예술업계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업무차 사람을 많이 만나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인물들을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희끼리 내부 시사를 했을 때에도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나 이런 사람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다. 이런 사람이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그 상호 존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일이든 뭐든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뭔가 틀리다고 생각해보다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늘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. 약간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. 근데 이제 거구의 남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. 예. 자기의 의견만을 밀어붙이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요즘 사회적 이슈로 민감한 그런 키워드를 꺼내는데 이것들을 저는 비하할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 이 인물 자체가 그런 키워드를 방패로 쓰고 있다는 점. 요즘 그런 경우가 사회적으로도 많아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요즘은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또 이런 글도 쓸 수 있지 않았나. 원래 이런 이상한 캐릭터를 쓰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. 하지만 저는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튼
제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뭐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. 아, 이번에 봄준 음악 감독님이랑 저한테 굉장히 굉장한 미션이 있었죠. 저는 못 찍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범준 감독님께서는 못 만든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것을 또 마냥 못 만든 음악과 못 만든 사진으로 하면 작품 내에서는 또 재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 못 만든다고 해서 막 굉장히 못 만든 거를 일부러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희준 배우님과 범준 감독님이 이렇게 나체로 겹쳐있는 되게 민망한 사진이 중요한 아이템으로 나오는데 그걸 촬영할 때 저는 뷰파인더를 아예 안 보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냥 DSLR 옛날 DSLR을 들고 모든 품질을 최저로 낮춘 다음에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. 거구의 남자가 극 중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.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최대한 못 만든 노래와 최대한 못 추는 춤을 추는 유덕 배우님의 모습이 압도적입니다. 그 장면 자체로 굉장히 강렬한 코미디고 근데 이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지금 비극인 상황이거든요. 그거를 관객으로서 알고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사실 당일날에도 좀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. 제가 아무리 현장 진행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라고 해도 우리의 작품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작품이라고 해도 이 많은 컷수를 과연 1회차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딱 한 씬을 못 찍었어요. 그게 오프닝 장면이었어요. 희준 배우님께서 나오는 그 흑백의 오프닝 장면인데 그거를 찍으려고 하는 찰나에 해가 저희 예상보다 되게 빨리 져서 작품의 계절감은 여름이지만 완전 한여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촬영을 할 때는 가을로 약간 넘어가던 때였거든요. 그래서 해는 굉장히 또 빨리 졌어요.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. 왜냐하면 결국엔 제 계획이 실패한 거였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. 우선 지난번에도 제가 그 목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답을 했을 때 우리가 계속 활동을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그거는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걸 넘어서 저희가 이 단편 영화를 세 편까지 처음에 만났을 때 하기로 했는데 그 세 편의 기획들이 다 굉장히 달라요. 굉장히 다르지만 동시에 작살 필름이라는 그 작가주의적인 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 공기는 또 있습니다. 분위기랑 스타일은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작품들을 완성하면서 더 많은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고 그것을 이제 발판 삼아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더 큰 작품을 하는 그런 작살 필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걸작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단편 해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단편 작업을 지금 기획 중에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. 걸작이 굉장히 텐션이 높고 좀 호흡이 빠른 작품이었다면 이번엔 또 정반대로 굉장히 느린 호흡과 드라이한 그런 느낌의 그리고 저희 작살의 유능한 배우님들께서 또 연기 대결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기대가 되고요. 대결? 민찬 배우님과 희준 배우님 두 분이 주연을 맡으시는 아포칼립스물입니다. 여기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짙은 탐구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글을 쓰면서 굉장히 몰입을 많이 했고 이 글을 쓰면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머지않아서 장편을 만약에 한다, 뭐 2년 뒤에 한다, 1년 뒤에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편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약간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고 작살 필름이 좀 더 상업적인 부분으로 가기 이전에 그 사이를 잘 이어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. 뭐 아무쪼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로맨스. 네. 민찬 배우님께서 자꾸 저에게 로맨스를 연출할 생각이 없냐고 여쭤보시는데 로맨스 이것도 지난번과 저는 같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라면 가능하다? 근데 이제 그것이 아무튼 이미 주류 시장에 있는 로맨스랑은 다르겠죠.
우리가 세 번째로 할 작품도 사실은 되게 잔혹하고 끔찍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스를 언젠가 또 할 날이 머지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저도 하게 된다면 아무튼 도전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. 착살 필름을 결성한 이유도 그냥 기성의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이 영화를 제작하는 창작 집단으로서 하나의 유의미한 예술적 성과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. 그래서 기존의 너무 주류에 있는 그런 메인스트림적인 방향과는 또 다르게 우리 것의 우리만의 그런 특징을 보여주면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언젠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닭살 필름이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여러 부분에서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시에 많이 성장하고 시도할 수 있던 작품이라서 너무 소중한 기회였고 우리 작살 필름이 추구하는 그런 작가주의적인 면이 이 두 작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만난 지 딱 1년이 됐어요. 작살 필름이 결성된 지 1년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이 성장을 한 것도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것 그 점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 결과에 보답을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. 작살!